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강보합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예, 전날에 급등을 뒤로하고 상승과 하락을 오고 가다가 막판에 모두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 전문가는 시장이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움직이기보다는 기술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아마 내년 1월까지 최고점을 다시 경신하기는 힘들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간밤 증시에서 어떤 기업들이 움직였는지 오늘도 5가지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로쿠입니다. CNBC에서 꼽은 간밤 증시의 대표적인 특징주였습니다. 주가가 거의 20%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유튜브와 유튜브 TV를 유지하기 위해서 구글과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로쿠 측에서는 양사가 단연간의 계약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계약 규모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로쿠 측에서는 현재 5,640만 개 활성 계정을 보유 중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자릿수의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즈입니다. 주가가 6개월간 22%가 빠진 기업입니다. 예, 간밤에는 기업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 가운데 4분기 매출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연료비 추정치를 하향 조정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익이 증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12월에 여행 예약 건수가 컨센서스 를 상회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간밤 증시에서는 강보합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입니다. 애플의 주가는 상승 흐름이 나왔지만 계속해서 공급난 이슈는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공급난으로 인해서 아이폰 13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니케이 아시아 측에서는 9월부터 10월의 생산량이 계획보다 20% 넘게 감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아이패드 생산량 같은 경우에는요, 계획보다 무려 50% 넘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배런스지는 애플이 배런스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간밤 증시에서는 2%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입니다. 중국에서의 판매 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중국에서의 점유율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1월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5만 3천 대의 차량을 생산했는데, 그중에서 3만 2천 대를 판매했다고 합니다. 2021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점유율이 9%였는데, 하반기에는 7%까지 낮아진 상황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간밤 증시에서는 2%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자인데요. 비자 측에서 암호화폐 컨설팅 서비스를 런칭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CNBC 측에서는 비자가 이 암호화폐 산업에 더 깊이 들어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비자 측에서는 간밤에 사람들의 94%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런 소식과 함께 주가가 1% 가깝게 뛰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 기업들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의 분위기와 영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뉴욕 증시에는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우려가 좀 완화가 되면서 어느 정도 혼조세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3일 연속 반등에는 성공해서 어느 정도 3대 지수가 상승 망합은 했는데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못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일단 3대 지수는 일단 지금 현재 첫날에 상승세에는 갭상승을 했다가 이틀째 좀더 올라가고 지금 이제는 거의 상승 추력은 완전히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전고점에 그 전고 지금 거의 접근한 모습이어서 여기에 따라 조금 위태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어서 미 국채 가격은 지금 하락하고 금리가 올라간 상태이고 또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연준이 테이퍼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는 백신 관련주의 상승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치료제 부분은 다시 하락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골드만삭스라든가 크레딧 스위스 같은 여러 기관에서 이제 각종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헝다그룹이 디폴트 확률이 자꾸 높아지면서 이제 부동산 관련된 그런 여러 회사들의 연쇄 부도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 지급 준비율이 또 다시 추가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중국 경제 충격파로 인해서 내년 상반기에 증시 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 현재 내년 S&P 500 지수가 5,200선까지 상향 조정해가지고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의견을 발표했는데 미 경제가 더욱더 상승할 것으로 일단 전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는 코로나의 지속적인 변이의 발생 가능성으로 오히려 언택트 관련주, 특히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같은 이 부분이 우리가 주로 이제 하는 그런 주력 부분들에 더욱더 주목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미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조기 실행, 이것에 더욱더 관심이 다시 쏠리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점을 돌파할지 여부를 좀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계속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락할 모습을 보이면서도 계속 유동성의 힘으로 올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시 그 고점을 돌파할지 여부를 좀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국내 증시는 현재 순환매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그런 가운데 저평가된 종목들이 리밸런싱을 누르며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연말까지는 반도체 부문이 더욱더 올라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